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이코스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고스 연구 길잡이 중에서 이렇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연구 길잡이를 통해서요, 성경 본문 연구로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구절을 쳐서 성경 본문 연구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먼저 여시고요.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 본문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구절을 선택을 하시고 상황 메뉴를 엽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인용이 있죠. 인용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그 이걸 인용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성경 본문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연구 길잡이에 메뉴로 들어가시거나 항상 본문을 연구를 하시다가 그 해당 본문 구절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인용 성경 본문 연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 본문 연구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성경을 클릭하시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해당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상황 메뉴를 열어서 인용 부분을 눌러서 성경 본문 연구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본문 연구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섹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도 있고 뭐 중요한 구절도 있고 쭉 나오는데요. 이 섹션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항목을 열려 있다면 요 해당 그 섹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모두 접기가 있고 모두 확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접으면 이제 이렇게 섹션 항목만 이렇게 쭉 나타나 보이죠. 굉장히 섹션 항목이 많습니다. 뭐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연구 길잡이라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가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보시면 아직도 다 열려있지 않은 항목들이 있죠. 강의라든지, 가톨릭 주제별 색인이라든지, 개인 서신이라든지, 다양한 이문, 문법, 문법적 구조, 미디어 클릭,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 섹션으로 구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걸뭐 사용하시다가 이건 내한테 별로 필요 없다 싶으면 또 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워낙 섹션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 확장하기 이렇게 해놓으면 다 섹션이 열려 있겠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서 많이 자료가 열려 있다면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접기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구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아주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복음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본문 연구를 좀 깊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을 선택해서 성경 본문 연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많은 이렇게 섹션이 뭐내 콘텐츠부터 주석, 중요한 의의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섹션들은 이렇게 누르면 일단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주석을 가장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주석을 뭐더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나는 주석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 하면 제일 위로 올리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내 콘텐츠부터 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내가 무슨 메모장에 기입된 것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구절 옆에 메모장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이 구절에 대해서 내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한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내 콘텐츠에 또이 설교 노트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묵상 노트가 지금 하나가 있고, 메모장 이름이 없는 메모가 두 개가 있고, 또 성구 목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구절에 성구 목록이 하나 있고, 그래서 묵상 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메모장이 작성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 앵커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로 되어 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메모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 연구를 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신다거나 그러면은 과거의 메모나 설교나 뭐 다양한 자료들을 내 콘텐츠 내에 있는 자료들을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콘텐츠부터 이렇게 먼저 이 본문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것이 이 주석일 것입니다. 이 주석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약정독 복음서를 가장 먼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IBT 신약학 입문 시리즈를 올려놓고, 또 TNTC 누가복음 주석, 그 다음에 NAC 누가복음 주석,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시리즈별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 시리즈별로 있다면 시리즈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저자별로 이렇게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된 교파별로 뭐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뭐 이렇게 자기 교단에 해당되는 주로 주석을 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뭐 강해 주석이냐, 또 요약, 주해, 성경 노트, 스터디 바이블 주석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자료 중에서 이 스터디 바이블 이 주석, 뭐 주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도 스터디 바이블 이 노트라고 하든지, 그래서 뭐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든지, 또 페이스랩에서 넣은 FSB 스터디 바이블이라든지 CSB 스터디 바이블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터디 바이블 책만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대별로 이렇게 현대, 근대, 개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수 있죠. 뭐 저는 주로 우선순위별로 또 특별한 어떤 목적일 때는 교단이나 종류별로 이렇게 보지만 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중년 의휘가 있습니다. 중년 의휘는 이 본문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본문 이 구절에 해당하는 중년 의의가 이렇게 쭉 나타나 있죠. 그래서 뭐 아페시스. 아페시스, 용서, 탕감, 또 받을 만한, 좋아할 만한, 렉토스. 덱토스, 또 크리오, 기름 붓다, 뭐 크리오. 이런 단어들을 한 번씩 발음교도 들어가면서 한 번씩 쭉 헬라를 보고 뜻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휘 원어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공간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본문에 대한 이 병행 구절을 우리가 주로 많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요 4장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병행구절이 마가복음에서는 6장 1절로 2절이고 마태복음에서는 13장 54절 이 Jesus begins at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이 본문이 병행구절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책별로 이렇게 있는데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이 Harmony of the Synoptic Gospel, 이 공간복음의 하모니라는 요 책에 많이 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행 구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특히 공간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병행 구절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중년 구절입니다. 중년 구절,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아시다시피 이사야 61장 1, 2절 그 구약의 본문을 인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구절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요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좀 특별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비유 언어입니다. 비유 언어를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으로서의 주님 배가 두 개의 결과가 있고 또 성령으로서의 대상 그러니까 한 대상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한 개의 결과 이게 지금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주의 성령이 할때이주 주님 그 다음에 4장 19절에 주의 은혜에 해야 할때이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용어사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렉셈 성경 비유 용어사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에 대해서 요 이제 이렇게 이 사진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주님으로 개념화된다. 이렇게 되면서 자료 주님 팩트북 주. 그 팩트북 주로 또 확인할 수 있고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 할 때에는 이 주님에 대한 이주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때이 성령 이 성령님이 한 대상으로서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님 한 대상으로서의 이 성령님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요. 또이 성령의 대상으로서의 이게 개념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난한 자에 갈 때는 영적 궁핍함으로서의 가난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어사전을 통해서 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할때이 용어사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나타내는 그 주를 한번 성경 속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명령어가 들어가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표현하는 그 구절이 총 7,079개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할때이 주가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ESV에서는 요 표현, 그 다음에 네스틸란트 28판에서는 이 큐리오, 이 표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에 대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서의 그한 대상으로서의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얼마나 몇 개나 나타날까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535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또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그러니까 한 성령님 대상으로서의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구절이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은 얼마나 나타날까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는 이제 280개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찾고 영적 궁핍함으로서의 가난, 이거는 몇개안 되겠죠.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적 궁핍함으로서의 가난에 대한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죠. 아, 여기는 지금 모든 성경에 28개가 나타났지만 개정판에서는 요 4장 18절 요 가난한 자 얘기할 때 이 표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비유 언어 속에 그 의미를 가진 비유적 표현, 그런 단어, 구절을 이렇게 성경 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많이 확인해 보시면 성경 내에 그에 해당하는 비유적 언어들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주 모음은 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해당 구절에 대한 관주 성경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 지도.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된 지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게 찾으실 수 있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지도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지도도 해당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해당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해당 본문에 대한 성경 속 장소라든지 성경 속 인물이라든지 성경 속 사물이라든지 성경 속 사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뭐 이렇게 결과가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요가 나오는데요. 이 개요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건지 여러분 좀 알고 싶으시면 항상 여기 보면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를 이렇게 딱 갖다 대시면 이 섹션은 길잡이 핵심 본문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성경 사전이나 주석 같은 자료를 연결합니다. 이 섹션은 성경 본문 연구, 설교 준비 길잡이, 원문 주해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포함된 어떤 성경의 뭐 사전이나 또 신약 개론이나 뭐 이런 것들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들을 주석 사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지금 이게 누가복음 4장이니까 누가복음의 어떤 서론적인 그런 개요를 이렇게 쭉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누가복음의 역사적 목회적 정황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개요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지금 어떤 큰 범주 속에 그 개요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개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본문의 문학 유형이 뭐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내러티브이고 복음적인 내용이고 또뭐 4장 18절 19절은 인용이다, 구약에 대한 인용이다 이런 것들을 금방 이 문학 유형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어구름 생성기는 뭐 주로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주요한 뭐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단어 구름 생성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원, 기름 부으심,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학, 뭐 교부들의 인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뭐또 사회사본이나 외경에 대한 부분들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이나 또 조직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기독론 또뭐 여러 가지 지금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이 해당 본문이
신앙 고백서 안에 만약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해당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가 있다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가지고 한 설교가 있다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참조를 하실 수 있겠죠.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이렇게 하실 것. 또 외국에, 또 이, 지금 이 로고스를 사용자들 중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들, 올려놓은 것들, 공개한 것들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이런, 주제로 이렇게 또 설교를 더욱더 깊이 연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주제별 개요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은 토픽, 주제별 어떤 성경 연구나 주제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쭉 제시된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설교로 바로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설교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로 보낼 수도 있고, 워드패드로 보낼 수, 성구 목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요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한번 보내볼까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복사,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넘어갑니다. 여기 워드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은 여기 깜빡깜빡하면서 워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 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연구 자료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굉장히 내용이 이제 방대한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경 구절도 제가 지금 개역개정 NKRV를 우선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떠 있죠. 그렇게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안 치시도 바로 이렇게 워드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만드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어놓은 것들 다 한번 모두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자료 같은 것들도 이제 이 해당 본문과 관련된 미디어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속 인물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해당 본문과 관련된 지금 성령이라든지 이제 매인자 그런 거 하니까 또 재수가 나오네요. 또 가난한 사람 이런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구약의 인물들 같으면 족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본 비교도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본문이 역본별로 얼마나 유사성이 있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한글 성경하고는 역본별로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를 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시고 또 자료들을 설교로 이용하시고 인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강의 설교뿐만 아니라 또 주제 설교라든지 그런 연구를 하시고 설교를 준비하실 때이 성경 본문 연구를 통해서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코스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